중등 예비반 들어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중등부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동문장.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모르겠죠. 오케이. 뭐라고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뭐가 있다 할 때 there is를 쓸 수도 있고 there are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there are를 썼네요. 왜 그렇죠? 그렇죠. 뭔가 있다란 얘기를 할 때 한 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랑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랑 우리말은 구분을 하지 않지만 영어에는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얘가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day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그러면 됐네요. day랑 같이 쓰는 건 비동사 are가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 there는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해서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와 같이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 그냥 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오케이, 다음 표현. In Wisconsin. In, 잠깐만요.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예. 밴드 있어요? 밴드 왜 다쳤어? 네. 밴드 이거 전기 통했어요. 전기가 통했어? 네, 전기줄에 전기가. 아, 있다. 자, 이리 와봐. 세 붙여줄게. 네. 학교에 뭐 전기 통했다고 그때 전기만 통했다고 그래도 밴드는 어떻게 하나 몸도 안 들고 그냥. 여기에 뭐지? 갑자기 만지는 거야. 다친 거 찾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요?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the train. 누가다가 여기 있네요. 누가 사람들은 뭐 한다? 키스할 수 없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그 중에 can't를 썼죠. 오케이. 계속해서 West Virginia. You smell. 잠깐만요. 어디야? You smell like honey. 뭐가? Okay. 그래서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Okay. 그래서 누가 네가 뭐 한다? 냄새가 난다. 누가다 여기 있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이게 뭐였더라 영어로? You smell like onions죠. You smell like onions. 이거면 누가 여기서 누가 다 you smell이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겠어요? 누가 네가 뭐 한다 냄새 난다 이렇게 됐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겠어요? 하다시 두죠. 네. 됐습니까? 스멜의 뜻이 뭐예요? 냄새 난다죠. 냄새 난다.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이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onions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좀 이따 물으면 어때요? 뭐? 우리말 질문 만들기. What? 우리말 질문. 뭐?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난 무슨 냄새나?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smell like?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내가 무슨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do I smell like? 나한테 무슨 냄새 나? What do I smell like? You smell like onions. 됐습니까?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houldn't go to school. 그래서 so가 뭐 대신 왔더라? 양파들 같은 냄새 때문에. 오케이, 우리말로 이것 때문에 왔죠? 네. 읽기 연습할 때 다 했던 거죠? 그럼 영어로 뭐가 되고?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되고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래서 우리말로 질문 만들면 왜 너는 나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되나? 오케이. 그래서 왜 내가 학교에 가서는 안 되는지 학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그렇죠.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In West Virginia. 됐습니까? West Virginia에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양파 냄새나는 학교가 많은데요. 예? 선생님, 저번에 그 책 돌아다가는 거 해요? 예, 하셔야죠. 야, 근우. 그래? 너 책 똑바로 안 해놓으면 혼난다.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양씨. 슈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아이고야, 잠깐만요. In California. In California. You are in a pet talk.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네가 있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얘 때문이죠, 전치사. 네. 중학교 가면 다 이런 거 배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o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아이고야 잠깐만요 because you are in a pet talk. 그렇죠.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볼까요? 왜 제가 오렌지를 먹으면 안 되나요? Why shouldn't I eat oranges? So why shouldn't I eat oranges in California? California에서 나는 왜? 야, 너 오렌지 먹고 간대? 왜 안 되는데?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욕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정말 이상한 법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n Florida. In Florida. 뭐? You are wearing.
swimming suit. Swimming suit. 가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 누가다 여기 있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네가 입고 있는 What are you wearing? I'm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So you should not.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뭐 이건 전에 했으니까. 자 in front of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럼 뭐 우리말 질문.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노래해서는 안 되나요?라고 묻고 싶으면. Shouldn't I sing?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n't I sing? 했더니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왔는데 수영복 차림으로는 부끄부끄 하니까 노래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런 법인가 봐요. 이상한 법들 많이 있네요.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통문장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 향상은 되고 있는데 아직은 6학년 수준은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가져가서 프린트까지 제출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